I'm not really sure what happened just now. 나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여기 제 안 묶여 있어서. I'm used to being on the ready. But you got me unsteady. Driving home going in circles with questions. Something about you's got me pulled new directions. I'm not used to second guessing. But you got me unsteady. And now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Trying to sleep but no pillow. 오늘 16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어제 묵었던 자리는 다 정리했고요. 주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일단 죽고 갑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도 다 싹 주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용하시는 분도 깨끗하게 우리 오래오래 쓰자고요. 오늘의 조식 빵, 우유, 단백질. 13코스 종점 예술 저지 마을까지는 편의점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용술이 폭우거든요. 지금 여기 편의점. 지금 시간은 8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아침을 따다닥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폭우 13코스 오늘 시작합니다. 와, 잘 찍었다. 대박, 오늘 느낌 좋아요. 느낌 좋습니다. 네, 13코스는 폭우에서 이제 내륙 쪽으로 쭉 들어가는 길이고요. 어제 봤던 절부암이 저기에 있어요. 절부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13코스 약 15.3km? 네, 16km가 채 안 되는 거리고, 그리고 예술저지 마을에 잡아놓은 펜션에 가능하다면 짐을 맡기고 그 다음에 14-1코스까지 돌 예정입니다. 14-1코스는 약 10km가 안 돼요. 9.5km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약 한 25k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9시 이제 20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좋아요. 오늘은 또 어떤 멋있는 풍경을 보게 될지 기대됩니다. 나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여기 제 안 묶여 있어서. 누구 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 제가 예전에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걔한테 혹시나 왜 이렇게 얌전해 갑자기 얘네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아니 강아지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저렇게 안 묶여있는 개들, 큰 개들 보면은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꼬리를 살살 흔들고 있잖아요. 와, 많이 왔다. 7km 지점 통과합니다. 13코스 용수 폭우에서 시작해서 7km 걸어왔어요. 이제 남은 키로수는 약 8.9km.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한 1.5km? 2km 채 안 가면 이제 중간 스탬프 지점이 있어요. 낙천리 마을이라고 의자 공원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특히나 이쪽 서쪽 도르실 때는 숲 같은 데서 쉴 때는 진짜 주의를 해야 돼요. 막 벌레 같은 것도 많이 달라붙고 막 찐득이, 뱀, 웬만하면 숲 그늘에서는 안 쉬는 게 좋아요. 숲은 조금 빠르게 지나치고 이제 길가에 있는 정자나 그늘 이런 데서 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의자마을로 들어섭니다. 와, 입구부터가 랜드마크인 것 같다. 아, 저기 앉아보고 싶다. 의자마을. 이제 여기에서 한 3-400m? 3-400m 가면은 중간 스탬프가 있어요. 오, 이렇게 안내판, 9곳 의자마을 안내판도 있고, 1000개의 이야기가 있는 의자마을이래요. 1000개. 설문대 할망, 제주도의 전설적인 그거죠. 설문대 할망이 쉬어가는 마을. 좋네요. 스탬프 인증하겠습니다. 여기는 중간 스탬프 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13코스 중간 스탬프밖에 없어요. 바로 찍어보겠습니다. 에? 뭐야? 이거 봐요. 이건 다 찍어야겠다. 이거는. 살면서 최근에
아 진짜 한 10년 좋게 잡아 10년 10년 안쪽으로 내가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뭔가를 포기 안 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게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금 걷고 있거든요. 진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주저앉고 싶은데 이것 또한 내 스스로와의 완주 약속을 지키려면 이겨내야지. 좋아요 힘내서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같이 걷는다 생각하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오름 입구고요. 주차장입니다. 저지오름 주차장. 2.9km 남았어요. 2.9km. 좋아요. 화장실 됐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정상이 둘레가 800m래요. 이렇게 오름 한 바퀴 정상 둘레길만 800m고 거의 1km라는 말인데 둘레가. 야. 와, 걷다 보면 이렇게 미니 전망대도 있어요. 와, 끝내준다. 이거 바다 쪽이네요, 바다 쪽. 왜냐면 저기 지금 기지 레이더 있는 데가 수월봉 같은데. 네, 수월봉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정면에 있는 게. 그리고 저기 산방산.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산이 송악산이랑 박수기정. 다 보인다, 와. 미세먼지가 그래도 좀 심한 날이라 엄청 멀리까지는 안 보이네요, 확실히.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예약한 펜션 바로 저 앞에 있네요. 그래서 일단 종점지가 저 펜션에서 바로 여기 위쪽 조금만 올라가면 있거든요. 종점지 찍고 가방을 맡기고 그 다음 14-1코스를 어떻게 돌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왔어. 14코스는 이제 저쪽 서쪽 기양도. 안녕. 잠깐만, 이거 영상 금방 찍고 놀아줄게. 잠깐만 기다려. 오설로 오랜만이다. 진짜 예전에 많이 왔었는데 오설로. 7,000원 싼 게 6,500원. 예상은 하고 왔지만 역시나 이름값 합니다. 저는 녹차 라떼 먹을 거예요. 6,500원. 오설록 바로 옆에까지 왔는데 오설록을 안 보여드리면 또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앞에 녹차밭에 나왔어요. 저 뒤에가 공간 건물이고 그래도 밖에 밭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해가 아직 뜨거워서 그런가. 오설록의 그 유명한 한 그루 나무. 몸이 가벼워서 그런가? 아, 너무 좋아. 이렇게 걷는데 진짜 산책하는 느낌이야, 그냥. 길도 엄청 달라있어요. 그냥 도루뻥이야, 도루뻥. 계속 이런 길. 숲길 걷다가, 이런 도루뻥 길 걷다가, 숲길 걷다가, 도루뻥 길 걷다가. 이런 길의 반복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문도지 오름. 이제 중간 스탬프 지점이에요. 14-1코스의 중간 오름 스탬프. 그래서 문도지 오름에 올라서 중간 스탬프를 찍고, 그 다음에 저지 마을까지 이제 쭉쭉쭉쭉 구경하면서 내려가면 14-1코스는 가뿐하게 끝납니다. 땀도 많이 안 나고.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여러분 기대 안 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앉아 있을까? 뷰가 그렇게 이쁜 거 했더니. 야, 이거 미세먼지만 없었으면 대박인데. 진짜 그림 같죠? 미쳤다. 아, 미세먼지야 진짜 조금만 사라져라. 아, 이 미세먼지 없으면 대박인데요. 비가 왔을 때. 가다가 이 새소리가 계속 들려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지금 한 15분째 그냥 앉아서 이 새소리 듣고 있어. 여기 나무 밑에서. 네, 너무 좋아요. 지금 날씨도 딱 좋고 선선하니 아까 그 낮에 그렇게 땀 흘리게 하던 태양은 어디 갔는지. 아, 이 새소리 너무 좋아. 지금 어차피 시간이 6시 5분 정도 됐고요. 여기에서 종점까지는 약 한 1.5km? 2km? 2km가 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금방 가서 좀 앉아있다 가려고. My little dog is my constant companion. She skips and jumps when I come home. My little dog is an angel sent from heaven. She comes running down the mountain next to me. 저지마을에 다시 도착을 했고요. 이제 14-1코스 종점 도장. 아까 13코스 종점 찍었던 종점 스탬프 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My little dog is an angel sent from heaven. She comes running down the mountain. 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걸은 거리는 24.9km. 오늘 꽤 많이 걸었어요. 꽤 많이 걸었음에도 10km 정도를 가방을 안 메고 걸었더니 컨디션이 좋아요. 아직 생생해요. 아직 이 느낌으로는 한 10km 정도는 사실 더 걸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오늘 잘 아꼈다가 내일 17일차죠. 17일차에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